저번 시간에는 이끄는 글에 대해서 동영상 보고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1장 원시미학의 변천 중에서 저번 시간에 좀 다뤘고 지금까지 다뤘고 오늘은 후반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차를 보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 세 번째가 중, 오늘 할 화, 관, 아 이렇게 되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의외로 우리가 제사와 관련해서 예가 많이 줄어들고 우리 생활에서 세리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1년에 365일을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인간이 심심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뭐 생일이라는 시간, 뭐 제사라는 시간, 뭐뭐한 기념일 등등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대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르게 입고 먹는 음식도 다르게 먹고 또 초청하는 사람도 평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은다든지 또는 그 모임을 진행하는 데도 일정한 절차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주위로 그 세리머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 전부터 또 세리머니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지난 것의 감흥으로 한 열흘 그러면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이게 시간의 무미건조함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1년 365일 같은 걸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노톤으로 지나가는 무미건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미건조함을 세리머니라는 걸로 살짝 변주를 하고 또 지나가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세리머니를 기다리잖아요. 준비하고 그럼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준비하기 전까지 긴장, 뭐 고됨 이런 게 있고 또 그거 했을 때 어떤 뭐 즐거움, 반가움 이거 하고 나면 또 그거 하고 난 뒤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로 또 한 달, 열흘이 지나가고 그렇게 1년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1년이 훌쩍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시간은 긍중긍중 뛰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세리머니 의식이다. 그런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할 때도 뭐 100일 기념, 200일 기념, 300일 기념 그래서 이게 좀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지금 다시 태어나시면 연애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우리 때는 그런 거 못해.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의 측면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를 진행하는 장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라는 글자가 우리 책에서 설명드릴 때가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귀신, 조상신하고 관련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초기 글자 모양에는 이 부분이 다 없습니다. 없고 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옥과 관련되어 있다. 그죠? 옥과 관련되어 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과 조상을 연결하는 네 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북경에 가시면 천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종 때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지금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죠. 그죠? 거기에 황구단이라고 하는 고려 때는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제후의 나라라고 해서 태종 이후에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직접 지낼 수 지내지 말자 그래서 황구단이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웨스턴 조선 호텔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죠. 지금도 국경에 가면 있는데 이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조가 참 멋있게 돼요. 재밌게 돼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서서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뭐 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고함을 질러요. 왜 고함을 지르냐 그러면 이 여기에서 고함을 지르면 에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말을 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 이런 건축학적인 일종의 트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가버리기만 하는 거랑 내가 뭔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에코로 되돌아온다면 뭔가 응답이 있는 듯한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북경에 천단에 가시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거 황구당도 있고 뭐 기념전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 가셔서 가운데에 누군가 고함을 지르면 정신이 뭐 좀 이렇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에코가 들리는지 지금 전국 사람 중에는 거기서 고함을 질러서 이렇게 메아리를 들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주님 감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에코는 답이 왔,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응답이 아니죠. 지 목소리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답이 돌아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자문자답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에코가 들려오면 사람이 기분이 묘하잖아요. 장에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건축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념전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령이라고 하는 글자는 저번에 이것도 그러면 옥이라고 하는 게 신과 인간을 소통하는 매개물인데 그런 거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문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령이라는 글자인데요. 지금 령이라는 글자는 우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밑에. 그런데 이 령이라는 글자는 글자의 변형 과정을 보면 두 갈래가 있는데 요 밑에가 임금왕자가 있는 글자가 있고 요 밑에 이제 무당무자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요 이게 왕자는 결국 뭐지? 우리 붓으로 찾으면 뭐라고 그러죠? 붓을 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명자에도 옥과 관련되는 모양이 있다라고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장파도 그잖아요. 이게 뭐 두 개를 수록한 거라 그랬죠? 옥 두 가지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결합한 모양이다.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세계랑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매개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기물로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라는 문자의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인데요. 제가 복습을 할 때 뭔가 생각이 나면 저는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들으시면서 저번에 저런 이야기를 했나 고개를 이러면 제가 여기 와서 저번 시간에 뭐 했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못 알아셨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인데요. 이제 문이라는 글자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제 초기 글자는 제가 이제 약골문, 뭐 금문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 형태를 이제 해서 일종의 뭐 정자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빠르면 한나라 때 초기, 늦으면 위진시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글자의 자연이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자연이 꼭 같지? 지금의 글자 모양이랑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처음이 이제 각골문자인데 각골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북의 이렇게 배딱지 그다음에 이제 소라든지 말의 어깨뼈 정도의 글자를 새기는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글자를 각골문자 갑이라고 하는 게 거북 갑자고 골이라고 하는 게 뼈딱이 뼈 글자잖아요. 그래서 갑골이 같은 뜻이 아니고 갑과 골이라는 뜻이에요. 갑과 골에 쓰여져 있는 문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금문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기념식 때문에 수건 같은 거 돌리죠. 수건 돌려서 양 끝에 뭐라고 합니까? 축, 뭐, 70, 희수, 뭐, 이렇게 쓰고, 80 쓰고 그러잖아요.
행사할 때 수건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어서 왜 이 그릇을 만들었는지, 왕으로부터 어떤 성을 화사받았다든지 어디 뭐 큰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실들을 쭉 그릇 바닥에 쓰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동기인데요. 그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라고 그래서 건문이라고 그래요. 건문. 그래서 오늘 한자의 초기 형태에 해당되는 글자들인데 이런 글자들을 보면 문이라고 하는데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가슴 부위를 이렇게 X자 형태로 건 모양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문 단계로 오게 되면 점을 찍거나 이게 뭐 상당히 심장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듯한 뭔가 마킹을 하고 있어요. 마킹, 막 이 표시를.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 저, 어디 잔치 때 가면 불청객하고 청객하고 차이가 뭐예요? 불청객은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고, 청객은 초청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약한데, 원래는 청첩장이라든지 뭐 안내식을 보여주면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초청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표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문자라고 하는 걸 몸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상징적인 부호를 내 몸에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몸이 사회적인 몸으로 바뀐다. 일종의 비표라고 그럴까요? 어떤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거라.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아직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는 이제 자연 상태니까. 자연 상태니까 옷으로 구분할.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국경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하지만, 옛날, 안양이라 하남성이거든요. 하남성 지역이 이제 아열대 지구다. 그래서 코끼리 뼈도 발견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굳이 옷을 입지, 옷이 없었기도 했고, 또 굳이 의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단계여서 의복으로 뭔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문신 또는 그림을 그리는 화신으로 자기의 신분과 역할을 표시했다.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복식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식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면복이고 머리에 쓰는 게 관인데 세장이다. 멸류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못 하시더라도 생각하는 그게 중요해요. 왜죠? 회로를 돌리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답이 통 튀어나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그게 뭐지? 면, 머시기, 뭐, 라든지.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풋, 아웃풋 할 때, 저번 시간에 인풋 했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빼냈다 하는 게 우리가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의식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활동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뭐지? 뭔가 생각이 날던 말던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멸류관에는 이렇게 줄을 류라고 그러는데 황제는 모두 몇 줄이라고 그랬던가요? 12줄. 그러다 재후는 9줄. 그래서 고종은 나중에 12줄짜리까지 멸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국조 오례에 따르면 9줄의 관을 쓰게 되는데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천자의 멸류관이고 이게 조선시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 이게 이제 제후의 멸류관이에요. 요거는 고종 이후에 썼던 12줄의 멸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방금은 멸류관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면복이라고 했잖아요. 면복에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문신, 문신, 당상관, 당하관, 당상관과 당하관은 옷 색깔, 컬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직급에 따라서 흉배, 가슴에서 배 부위까지 이렇게 네모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기는 문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아, 저 사람이 당 색깔을 보고 당상관이다, 당하관이다 또는 문양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매품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데 당신 이제 천자라든지 왕이면 흉배는 아니지만 이 여기에 장식하는 게 면복에 장식하는 게 12가지 됐습니다. 12장이다 12장이라는 건데 이거는 책 이름이에요. 궁중의례미술과 12장 도상 이런 것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저런 책을 사볼 수 있고 아니 사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이든지 뭐 구입을 하시든지 궁중의례미술과 12장 도상 여기 모두 몇 개지요? 하나 둘 셋 4 곱하기 3, 12개. 그죠? 여기 도끼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왜 그러면 저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도상을 옷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도 세레모니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늘 살아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명품 같은 것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철저하게 세레모니의 일종인데 오늘날 명품은 세레모니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 행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가서 사람이 막 알아주고 이러면 세레모니가 되는 거죠. 와 너가 그런 것을 입었네 가졌네 이러면 세레모니가 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하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회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그 자체가 세레모니고 지금은 명품은 세레모니가 될 수도 있고 세레모니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는데 그러나 명품을 입고 들었다는 것이 내가 뭔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도 12장이라든지 면류관을 쓰면 더 크게 보인다 그랬죠.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책 있는 거는 59페이지를 보이면 59페이지를 보면 59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 후한시대 첫 번째 왕이 이제 유수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광무제가 있고 유수 광무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시종이 있는데 광무제가 훨씬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훨씬 몸을 갖다가 비대한 머리도 크고 몸짓도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런 12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측면 이렇게 비슷하기보다도 비슷한 측면이니까 비슷한 측면이니까. 3장은 이제 문화 핵심하고 공간하고 관련되는데요. 뭐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을 한 사람이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랑 관련되고 그것이 예술의 한 장르인 건축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곳에 여기저기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입지 조건 그것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될 뭐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찾아오면 되게 환산임수 또는 우리 같으면 뭐 배산임수 산이 뱅 둘러져 있고 물 가까이 이게 다 사람의 생명이죠. 산은 채집경제시절에 산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식량창고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물이 있어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대 이제 풍수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가장 초기 인류를 보면 산정동인이라고 한 1만 8천 년 전에부터 이런 어떤 특징들이 드러난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정도 방금 말씀드린
충이라고 하는 게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랑 관련되는데 모든 장소를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중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의 장소 유형을 살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당, 세 번째는 사당, 두 번째는 빈터, 첫 번째는 빈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단과 누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사당이랑 빈터랑 재단 또는 누대가 건축 유형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거는 전부 다 신령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신령이 강림하는, 신령이 이 제사의 기간이라든지 기도를 할 때 강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뭔가 기준이 있고, 그죠? 뭔가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지구를 이렇게 놓고 작은 모형, 그죠? 지구본 있죠. 지구본,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달에서 가면 지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지구 속에는 지구 안에 있으면서 지구 전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제 지구본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보면 가운데가 이제 적도라고 한다면 그 위쪽을 북방구, 남방구 이렇게 말하는데 화문화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북위 35도 또는 북위 36도 그죠? 그 위치를 자리하게 되는데 그때 보는 별자리가 이 세상에는 뭔가 기준이 있고 기둥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별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성이고 다른 하나는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또는 북두칠성은 꼬리 자루 부분과 이렇게 물 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꼬리 부분이 변하면서 이게 충분인지 그저 하진지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또는 이게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북방구에는 늘 보이는 별을 주극성이라고 부르고 초저녁에 떴다가 새벽에 안 보이는 것을 출몰성,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도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전몰성이다. 그러면 결국은 북위 35도에 36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세상에 중심이 있다,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주극성이죠. 그죠? 주극성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뭔가를 동에 있다, 서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제 앞에 있는 것, 제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방향을 서는 거랑 이렇게 서는 거랑 앞과 뒤가 바뀌잖아요. 제가 이렇게 섰을 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서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되고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이 옛날에 이제 수도가 처음에는 교토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도쿄, 지금은 도쿄 수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옛날에 후지산을 바라볼 때는 교토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도쿄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네, 그런 위치가 내가 어디를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방위가 정해지잖아요. 여기서 앞과 뒤도 바뀌고 동, 서, 남, 북도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가 있는 것을 뭐로 기준점으로 잡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북위 35도랑 36도, 38도 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극성에 주목을 했다. 그 주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는 북극성이고 다른 하나는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이런 기둥과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옛자 설명하면서 왼쪽 부분에는 지금은 있는 글자지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게 왜 신하고 관련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기둥 모양이에요. 그죠? 뭔가를 올려놓고 뭔가 의례를 거행하는 기둥인데 그러니까 이 글자는 간접적으로 신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도행 자체가 신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 도행은 신을 향한 곳이니 그죠? 신을 전제한 저게 무엇 때문에 있느냐? 신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을 문자로 도상을 해야 되겠는데 신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양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신을 위한 대표적인 건축 대표적으로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기물을 하면 이게 뭐에 대한 기물이냐? 이게 신에 대한 기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신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글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작을 솟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 찍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때쯤 나타나잖아요. 이때쯤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보면 완전히 요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밝혀내는데 1899년에 갑골문이 처음 발견되거든요. 1899년에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한약재로 많이 팔았어요. 한약재로. 왜냐하면 뭔가 땅에서 이제 파는데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근데 그 문양을 문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신비한 효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약방에 팔아서 그걸 용골이라고 용용자에다가 뼈다귀 용의 뼈다 이렇게 팔았는데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텍스트 그러니까 섬유질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문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주목을 하면서 1899년에 그러니까 1900년이 되기 1년 전이에요. 그때는 주목을 해서 안양이라는 데서 하남성 안양이라는 데서 출동해서 지금까지 한 5천 여자가 갑골문이 발견되고 그 중에 해독된 그런 약 1000잔을 넘어요. 아직도 한 4천 여자는 많이 발견 해독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1000잔은 여러 군데 쓰이니까 여러 번 쓰이니까 해독의 가능성이 있는데 단 한 번 쓰인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뭐라고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연구들이 이제 발견되어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건데요. 이런 모양들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요 단계 보게 되면 지금 온 모양하고 상당히 닮아 보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형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점프를 해요. 약간 기호화를 하느라 초기에 무엇을 본뜯는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모아두어 보면 한 자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책에서 요 문양 보셨죠? 그렇죠? 이게 하모도 흑도인데 여기 보면 이거를 북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북극성인데 이게 이제 이 도파는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일본의 니가타현의 조문토끼라든지 우리의 피살무늬토끼라든지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 있던 토기애를 갖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느껴보는 동아시아 문양에서 살펴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모도 문양의 이런 문양 돼지 모양의 복부에 두 가지 원을 겹쳐서 했는데 이게 이제 북극성을 나타내는 거였다. 그럼 왜 이제 북극성을 숭배하는데 나타나는 모양은 뭐 이렇게 돼지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별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칼과 도끼 모양 또는 공항 모양 등등으로 다양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북극성을 모형을 도상화했다. 그러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또는 뭐 북두칠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저거를 도안으로 그릇에 뭐 암각화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사고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따져보면 결국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이다. 하늘의 중심이다. 기준이다. 동서, 남북, 앞뒤, 전후, 좌우, 그죠?
이런 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하나의 이제 신적인 요소, 천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위 36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 하늘 세계를 이해하고 하늘 세계를 받아들이는 컬처럴 컨센서, 같이 생각하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예. 적도 지역 사람들은 36도, 35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컬처럴 컨센서를 가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북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35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북위 35도에서 38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컬처럴 컨센서에 해당된다. 그러나 열대에 있는 지방과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을 이해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 하늘이 떠들어나는 게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어떻게 이기죠? 내 삶으로,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야 돼. 걸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는만 되지 않잖아요. 하늘을 그러면 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이다. 하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하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거다.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끌어들여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끌어들이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중심, 막대에 세우는 거고, 그게 이제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있는 북극성 또는 북두칠성을 가지고 기준과 중심을 잡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태양, 천문 있잖아요. 그죠? 해, 달, 별, 이런 기상현상도 있고, 달이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이제 이 달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천체로서 은하계 일종의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새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 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앞에 말했던 하늘의 법칙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 거냐, 하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인데요. 이렇게 뭐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하늘에 막대기, 땅에 막대기 하나를 꽂으면 되잖아요. 뭐가 생깁니까? 이게 생기죠. 그죠? 저는 이제 대학로에 창경궁이 있는데, 창경궁에 가면 이 해시계가 하나 있어요. 안구일구라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시계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지금은 우리나라 표준시가 일본을 동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표준이 해시계 표준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보정, 세차 보정이라고 하는데 한 20분에서 45분 정도, 때에 따라서, 1년에 따라서 25분을 15분을 더해줄 때가 있고 한 40분을 더해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1, 2분 정도는 오차가 나는데 거의 맞아요. 해시계가. 그래서 꼭 장경궁에 가시면 해시계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못 읽으면 저를 찾으세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영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림자추. 그림자가 해시계에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눈금을 그어놨는데 그림자가 맺히게 만들어요. 영추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치는 걸 가지고 눈금을 읽으면 가운데가 12시고 이렇게 하면 4칸씩 1시간이 거든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사고에 따르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근데 그거를 이런 그림자를 측정을 해서 시간을 읽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에 이어서 달하고도 천상을 통해서 읽어내는 정보 지식의 소스가 되는데, 왜냐하면 해는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 관찰할 수 있는 건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 그래서
주역의 역이라는 글자도 일이라는 글자와 월이라는 글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장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 버전을 봐서 그런지 지금은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아마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요게 최신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제도에 보면 문의를 도행한 제도에 보면 해와 달이 합쳐져 있다든지 산행경에 보면 해와 달이 뜨는 곳을 표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역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가 그러면 이게 그릇이고 사람이 손으로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뭔가를 다른 그릇에 이렇게 옮겨 여기 이제 손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그릇을 잡고 여기에 있는 뭔가의 내용물을 다른 그릇에 이렇게 옮겨놨던 거야. 이렇게 이제 역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장파가 처음에 생각했던 해와 달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천상의 어떤 북극성과 북도칠성을 통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해와 달이 이렇게 운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천상의 세계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규칙도 있고 주진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면 우리 세계에 어떻게 우리 삶의 세계에 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의 큰 생각이나 상상이었던 거죠. 중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반파 유적지에 가면 양의 뿔로 가지고 기둥을 세운다거나 또는 하늘을 나는 새 기둥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또는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로 이렇게 중을 구현을 한다라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한 여기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의 중을 어떤 식으로 도상화를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다 이 깃발이죠. 깃발에 이렇게 깃폭도 있고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흩날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 이게 다 각골문이고 이게 금문이고 이제 전국시대니까 요 단계에 이르러서 오늘날 중자랑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고 초기에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도 물론 이게 가다 보면은 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오늘날 모양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꼭 직선처럼 가지 않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쭉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이런 충을 자기 삶에 있어서 권위라 그럴까 권력이라 그럴까 이거와 결부시켜서 좀 더 뚜렷하고 구조화시키고 이런 사고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더 표현을 했을까? 라는 건데 토템 아래 같은 뿌리 하나의 조상 아래 같은 뿌리를 갖고 중심을 찾는다라든지 그 다음 이런 문자적인 증거 우리가 당신 성이 뭡니까? 라는 성, 또 시, 종, 족 이런 글자들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빈터라든지 빈터의 가운데 기둥을 세운다든지 제단과 누대에도 막대기를 세운다든지 사단과 묘당에도 막대기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에도 다 장대, 막대 이런 사고들이 건축적으로 드러나 있고 문자적인 증거를 갖는다 라는 건데요. 족자라는 글자 우리는 이제 종족, 시족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글자를 보면 다음에는 좀 더 이걸 제가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교재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중, 깃발이죠. 그죠? 막대죠. 그죠? 막대 아래에 모여, 여기는 사람입니다. 막대 아래에 모여져 있는 사람.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족이라는 글자에도 막대, 중간, 이런 것들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행태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제 빈터. 빈터인데 이거는 이제 강체라는 졸락에 나타나는데요. 좀 있으면 다시 나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하나 하단부에 보면 뭔가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마을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한쪽에는 그러니까 집들이 조항에 빈터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는 이 중심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뭔가 시족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결의하고 요즘은 뭐 강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집회하는 거고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할까 이거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 한켠의 옆에는 나무 그죠? 막대기가 세워져 있고 그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로 인해서 신과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국 이야기에 보면은 잭과 콩나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콩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용어가 cosmic tree라고 해서 우주목이에요. 그러면 신이 새라든지 천사를 타고 내려오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어떤 버전이 있을까요?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버전. 그럼 또 사람은 내려오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타고 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의 문헌에 보면 처음에 신과 인이 평화로울 때는 우주목에서도 신도 내려오고 사람도 올라가서 뭐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하소연하면 해결해주고 이랬는데 신들도 편이 나뉘고 지상에 있던 인간들도 신에 따라서 편이 나뉘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신이 이놈의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이제 신과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걸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나무를 끊어버리면서 지축이 틀어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목 신화, 그리고 이제 우리 단군 신화에도 이런 우주목이 태백산의 우주목 신이 나타나죠. 이런 신화 단계에서 나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제 센트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는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화적인 단계에서는 센트라든지 기준의 뜻도 있지만 거기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신계와 인계를 소통하는 장치로서 커즈믹 트리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의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원시적인 사유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이 천원지방이라고 그랬을 때 땅이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북이 이 땅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놈의 거북이. 근데 거북은 느리게는 가지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기구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맥락에서 기구를 쓰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할 때 기구라고 하는 게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 신화적인 사고에서 이성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과학적인 사고예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이 왜 안 떨어질까? 여러분도 그냥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서 안 떨어진다고 하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 대기 사이에 뭔가 꽉 차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공기에 의해서 차이들이 있어서 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걸 모르는 거니까
이게 신화적인 사고에는 나무가 이렇게 기둥으로 받쳐져 있으니까 폴대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커스믹 트리에 대한 사고가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뚝 떨어지면 내가 지나가다가 소뚜껑이 꽝 이렇게 막 어떻게 뚫어 맞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신화적인 사고에서 이성적인 사고로 나아갈 때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주론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달걀 모양을 끌어들여. 달걀 보면 이제 하얀자, 노란자랑 흰자가 있잖아요, 그죠? 노란자가 지구고, 그다음 이 하얀자와 달걀 껍질 부분이 하늘이다. 그러면 떠 있는 상태지, 그게 두 개가 이렇게 확 짜그러지지 않죠, 그죠? 노란자 달걀 모형을 가지고 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게 이제 기라고 하는 사고를 하게 돼. 기. 이 세계는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빈틈이 없는 것처럼. 이 세계도 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등장하면서 뭘 찾았냐 그러면 뭘 찾았다는 거죠? 기를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인 사유를 끌어내는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기후라 그러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고 현명한 질문이다. 저는 이제 버전을 바꿔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아까 우리 해시계처럼 차경 그림자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랑 전근대적인 사고의 가장 핵심은 양적이거든요. 양화 능력이거든요. 양화 능력.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다 막연하게 크다가 아니라 그것을 길이 단위, 센티미터든 첩 단위든 그죠? 용량이면 리터 단위든 그것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근대적인 사고예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막연히 빠르다, 내 새처럼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 시속 몇 킬로 그죠? 이게 세계에 있던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수사적으로 빠르다, 크다, 많다, 적다 높다, 그죠?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양화시켜서, 양적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사용이거든요. 그래야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양화를 해야? 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시간이 1분에 60초면 60개 단위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시간 간격만큼 60개로 하면 1분이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의 기계적인 장치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런 양화적인 사유를 못하면 여전히 많다, 적다, 높다, 크다 이제 구분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주 커. 더 구분하면 대빵 커. 그 다음에 더 말하면 하늘만큼 커. 이런 이제 수사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과연 그러면 하늘만큼 높은 거랑 대빵 큰 거랑 어느 게 더 높아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높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레스트든 백두산이든 백두산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백두산이 제일 높았잖아요. 에베레스트를 보고 사는 사람은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같은 사람은 어디가 높을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통으로 만족시켜주는 양적 기준, 즉 길이를 다니는 척도가 있어야 어느 게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백두산이 제일 높아. 에버레스트가 제일 높아. 답이 없잖아요. 누가 더 높은지를 뭐 판정할 수가 없죠. 둘 다 밑에서 쳐다보면 아득하게 높은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양화, 양적인 기준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그 두 개가 높은 게 한 6,000m, 5,000m 정도의 차이가 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잘 인지는 안 되더라도 5천이라는 숫자의 차이는 식별할 수 있잖아요. 5천이라는 숫자는 아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제 조 단위인데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에는 이제 경 단위까지 갔잖아요. 우리 아직도 이제 억이라고 하는 돈이 현실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가 전부 다 1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억이라고 하는 게 조금 현실감 있게 되는 숫자. 뭐 많다 적다 개념이 아닙니다. 억이라고 하면 얼마일까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 시민으로서 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억보다는 많고 이 정도는 분간이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걸 갖다 운용할 수 있는 경험이 없잖아. 여러분한테 조를 맡기면 뭐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뭐 이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천만 원, 억이면 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뭐 누구 선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라는 돈을 딱 준다고 그러면 뭐하지? 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흐름, 영역, 바뀐 현실감이 없죠, 전혀. 그런데 그걸 이제 경이라고 그래버리면, 그죠? 그냥 뭐 신화적인 전음에 있는 숫자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고대인들, 전 근대인들인데 그거를 양적인 기준으로 바꾸어서 동일한 기준에서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기냐, 얼마만큼 많으냐를 가지고 측량하고 그것을 기계적인 장치로 변환하게 되고 기계적인 장치가 동력하고 연결되면서 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그죠? 이런 이제 기계로 기술로 발달하게 되고 지금 이제 AI가 되면서 또 다른 단계로 이렇게 진전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고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어디였을까 이 중심이 바뀌어 가는데요. 하나라 시절에 곤륜산이었다. 이것도 좀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곤륜산은 이제 한대 이후에 황하 지역에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이제 소병이라는 사람, 쇼빙이라는 사람은 뭐 한나라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상나라 때는 태산이다, 태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세계 배꼽이 이제 온파르스라는 곳인데 태산이 이제 세계의 기둥, 남성성, 남성성이고 배꼽이라고 하는 건 여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게 산동반도인데 산동반도에 있는 나라 이름이 옛날에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제나라. 제나라 옆에다가 이 고기 육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그게? 배꼽제자. 요쪽에만 써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삐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배꼽째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산은 기둥. 그래서 태산과 배꼽이 만나면 생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과 양이 만나면 생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산이라고 하는 게 세계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 주나라 시절에는 낙양. 이 낙양이라고 하는 게 납수라는 뜻이거든요. 납수. 한양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한수의 북쪽인 것처럼 납수의 북쪽이라는 뜻인데 낙양은 낙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수가 있었어요. 이수. 이수와 낙수가 흘러가는 곳인데 여기가 중심이다. 주나라가 오늘날 이제 시안인데 시안은 그 당시 황하 유역으로 치면 황하의 중류가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한쪽 구특기에 있어요. 낙양은 좀 가운데, 네, 가운데. 동쪽에 있죠. 동쪽에 가운데쯤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라, 낙양을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런 주거 지역에 나타나는 게 인간이 사는 실용 지역은 집이라고 하는 구조는 핵심이 뭡니까?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과 소통하는 지역은 그런 기능성, 실용성이 아니고 신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테네에 가면 신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만 있어요? 기둥만 있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이제 기둥만 있지 다 이렇게 빼곡하게 우리 집처럼 단열창, 그죠? 그다음에 뭐 삼중창 이렇게 해서 바깥에까지 안으로 조금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다음에 이제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뭐 빈터도 그렇고 재단이라든지 누단이라든지 사당도 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게 누대라고 누라고 한 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될까요? 축대는 이제 우리가 저 이렇게 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가옥의 안전을 위해서 쌓는 인위적인 구조물을 축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는 한자는 같아요. 한자는 같은데 여기 대라고 하는 거는 전망대처럼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올라오면 뭐라 그럴까요? 남산의 탑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거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쫙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서울이 30층, 40층 고층 건물이 절비하니까 땅에서 웬만큼 누대를 세워도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전시될 때는 2층 건물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근정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왕궁은 왕이 사는 건물은 바로 지상에서부터 건물이 안 올라가요. 이 교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정전이라든지 뭐 인정전이라든지 보면 그게 땅에서부터 바로 안 올라가요. 월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월대, 하월대인데 복습을 하면 아까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한참 가야 돼요. 천단할 때 이렇게 많이 갔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1단, 2단, 3단. 물론 이제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데 여기는 이거는 그냥 하늘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털어놔 그냥 비워둔 건데, 보통 근정전에 가면 상월대, 하월대 2단을 쌓고 그 위에서부터 건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민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건축학의 아주 권위적인 측면이고 신분적인 측면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경상도 있는 사람도 서울 갈 때 뭘 한다 그러죠? 상경한다. 평안도 있는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상경한다. 그 사람들이 왜 생각하냐 그러면 서울이 어떻다? 중심이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이 인문지지, 실제의 지지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따르면 한양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한양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올라가고 이쪽에서 다 올라가고. 그래서 상경이라 그러지 하경이라는 말은 방금 한 말에 있지만 사전에는 없어요. 상경한다, 서울로 내려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더 높은데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위도 개념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게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대가 있고 그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제 계절의 건물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건물에도 계급이 있죠. 넘어가는 사이에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계급의 건물이 뭐죠? 제일 뒷글자가 전 무슨 전. 그래서 이 전자는 두 군데 더 서요. 사찰에 가면 대웅전. 잘하시네. 부처님을 안치한 곳이 대웅전. 그 다음에 유교 같은 유교 건물과 관련해서 문묘에 가면 뭐가 있죠? 아시는 분 없네. 서운하게도 대성전. 대성전. 그래서 이제 문묘와 불교는 성을,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곳이고, 왕은 속에 있어서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 그 두 개의 전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그래서 건물의 계급이 8개가 있는 전당, 합각, 재헌, 누정. 이걸 필요 없어요. 전당, 합각, 재헌, 누정이라고 8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하. 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대통령을 가지고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은 참 머리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 옛날 대통령이 있던 집 이름이 뭐예요? 옮기기 전에 지금 청와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하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청와대 각을 짓든지 멀쩡하게 청와대라고 불러놓고 대하라고 부르면, 아니다 각하라고 부르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도 엉망으로 살아, 엉망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무슨 합에 사는 사람을 합하,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을 이제 합자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우아량의 재단 뭐 이런 것도 천원지방을 뭐 하고 무대도 보면 이런 거고, 여기 올라가면 높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정전이라든지 오늘날처럼 그 앞에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경복궁 앞에서 40층 건물을 짓는 그런 문화적으로 무식한 아주 파괴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건물이 가지는 권위는 다른 것보다 높다는 것에 의해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경에는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례가 공산화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그 자금성을 주위로 이렇게 이게 잘 났고 여기서 차차 높아져야 되지 자금성 앞에 60층, 50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옛날에 피막길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 일부도 뜯어가지고 그냥 트윈타워라 그래서 한 30층 건물 지어버리고 그냥 왕궁이 경복궁이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년 도시라고 그래놓고, 제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이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600년 정도라고 그래놓고 거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도시 설계라든지 도시 구조를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종로 주민으로서, 종로 국민으로서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그 아무나 못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과 올라가지 못한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꼭대기가 없고, 그래서 신과 이 사람이 교제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 올라가면 시선이 아무 그립낌 없이 전체를 시선이 자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근정전에서 조정이잖아요. 앞에 풍계석이 있고 거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시선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위로 쳐다보게 되죠. 왜냐하면 월대가 있으니까. 월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 건물의 구조상 아래에 있게 아래 있도록 위상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 중에 10m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봐야, 오래도 봐야 되지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없죠. 시선 자체가 근력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조정이라는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월대, 상월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죠. 그 이게 시선의 근력의 차이를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40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해되시겠죠? 왕궁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상의 시선의 근력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죽여버리면 아주 무시무시한 서울이 600년 정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막 없애버린, 아마 그렇게 허가를 내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당에도 보면 이런 건축 모형이 있는데 86쪽에 보면
85쪽에 보면 사당이 있고 이제 86쪽에 보면 모형이 발견됐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가운데 집 위에 이렇게 굴뚝처럼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결국 뭐라는 거죠? 기둥. 하늘과 하늘과 소통하는 막대. 이런 장소가 빈터에서 단과 대로 바뀌고 사당으로 바뀌고 다시 이제 종묘로 바뀌고 왕으로 바뀐다. 이때마다 사당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역할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신과 소통하는 무, 그죠? 무의 기능. 그 다음에 귀신, 자기 조상신과 소통하는 무의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제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미학의 어떤 정치 경제적 함의는 이제 조정, 그죠? 조정이 등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건축 양식의 특징은 천하의 가운데, 천하의 가운데. 궁정을 중심으로 제왕의 어떤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반론도 많아요. 이렇게 막 왕궁이 커져가는 것에 의한 반론도 많은 게,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여호와 순임금이 어떻게 지금 전국시대에 이런 궁궐이 있었다느냐. 그때는 처마 있잖아요, 처마. 앞에 처마도 풀 띠로 엮어가지고 가지는 하지도 않았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서울대학병원 아시죠, 그죠? 그게 옛날에 뭐였죠, 아예? 물리대. 응? 물리대. 아니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거기가 옛날에 한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그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에 사당이 병모궁이 있는 자리고 서울대학교 공간 뒤에 가면 있어요. 그 앞에는 그 옆에는 함춘원이라고 해서 왕실 정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주도에 말이 오면 한양대학교에 먼저 풀어놨다가 한양대학교에 거기 말터가 있었어요. 배 타고 이렇게 한강을 건너와서 지금 저 송파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봉호대교 쪽으로 해서 건너와가지고 한양대 풀어놨다가 다시 왕실 수요를 위해서는 함춘원에 했다가 왕실 수요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율곡터널 아시나요? 그 원남동 사거리는 아세요? 원남동 사거리의 경복궁 구석이 말터예요. 왕실 말을 보관하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제시대 때 동물원이 있던 자리잖아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궁정이 권력의 사회의 우주의 중심으로 점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서 왕이 사는 곳이 일반민과 사는 지역과 엄청나게 다른 미격을 가진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크기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월대를 통해서 차등을 두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경본이 되는 건축의 법도로서 충으로 침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원시 미학의 변천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조정 미학이다.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의식을 지는 예의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또는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의 측면에서도 조정에 있는 왕, 제왕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3장까지 내용이고 좀 시간 되니까 4, 5,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